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린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간만에 저희 몽골 구독자분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주셨던 뮤직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디센트 유튜브 계정에 새로운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죠. 그것도 밴디보랑 디센트가 협업한 씬시리라는 뮤직비디오가 올라왔습니다. 이게 반응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는 거 보면,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비디오를 보려고 합니다. 가사를 해석을 할 수는 없었지만 댓글을 보니까 가사가 굉장히 대박이라는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가사도 가사지만 제가 보는 거는 오지 래퍼랑 좀 요즘 잘 나가는 이제 영 래퍼들이랑 이렇게 협업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좀 보기 좋은 광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점에 대해서도 저기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호평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디센트 같은 래퍼들은 좀 묵직하고 빡센 플로우를 보여주면 밴디보는 되게 유연하고 칠한 플로우를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이들이 한 곡에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지도 되게 궁금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밴디와 디센트가 함께한 씬시리 비디오를 지금부터 보도록 할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옆,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와, 울란바토르가 참 야경 보면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서울도 멋있지만 울란바토르도 멋있는 것 같아요. 오, 제가 지금 왜 놀랐냐면 밴디가 입고 온 자켓 때문에. 저거 아직 국내는 발매 안 했는데 녹타 패딩이잖아요. 근데 이게 레드 컬러라 가지고, 레드 컬러는 아직 좀 희소 가치가 굉장히 많은 컬러라서. 제가 이거 센트러시가 입은 패딩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 이후로 처음 봐요. 야, 이것도 어떻게 구했대? 의외로 밴디의 하드한 랩을 여기선 들을 수가 있네요. 사실 막 제가 이 밴디의 싱잉 랩과 거의 노래에 가까운 벌스들을 들은 게 많다 보니까 이렇게 빡센 랩을 듣는 게 약간은 낯설기도 해요. 오! 와, 이보의 훅이 미쳤는데? 야, 이게 킬링 포인트네. 오, 훅이 너무 좋아, 라인이. 야, 이런 조합이 또 가능하기도 하는군요. 예, 양국으로 예를 들면 타이거 JK와 어네듀케이티드 키드 같은 래퍼가 협업한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재밌어. 곡 자체가 전반적으로 긴장감을 되게 주는 리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래퍼들의 벌스도 굉장히 좀 흥분되고 쫄깃한 느낌들이 있어. 아, 저는 이보의 파트가 굉장히 귀에 들어오네요. 그 폰트나 이런 거 느낌 자체가 약간 그 Fast and Furious 같은 그런 느낌들 있죠. 야, 좋다. 아니, 곡이 좋은데 의외의 모습들을 많이 봤던 인물들이 좀 있잖아요. 밴디보가 일단은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저는 밴디의 그 목소리가 거의 뭐 싱잉 랩이나
거의 가창에 가까운 면모들을 많이 보여줘서 이렇게 빡센 플로우를 듣는 게, 물론 저 리액션 비디오 찍으면서 몇 번 있었긴 한데 이게 자주 있던 일은 아니란 말이죠. 와, 그래서 좀 놀랐어요. 와, 이보의 훅 있잖아요.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잘 어울리는 거야. 그리고 그 훅 라인이 있잖아요. 그 플로우 자체가 굉장히 귀에 잘 꽂히면서도 되게 턴업 시키는 느낌? 안 그래도 댓글에 이보의 그 훅에 대해서 좀 호평하는 댓글들도 좀 많이 봤습니다. 뭐 디센트야 말할 것도 없이 좀 제가 얘기했듯이 도파하고 묵직한 그런 플로우들을 갖고 계신 OG 래퍼이기 때문에 당연히 좀 개성 있는 벌스였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 사람들이 조합이 되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좀 재밌었다. 좀 뭔가 힙합도 제가 가끔 여러분들한테 얘기했는 적이 있었는데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래요. 힙합 커뮤니티가 보면 세대 갈등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세대별 갈등이 있고 취향 차로 나눠지는 갈등이 있는데 어느 나라든 저는 힙합이 분명 OG 래퍼를 좋아하던 세대와 요즘에 영 래퍼를 좋아하는 세대들이 좀 이렇게 잘 화합이 되지 못하는 그런 전세계적인 흐름이 있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OG 래퍼와 영 래퍼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뭔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 수 있는 트랙이 나왔다는 거, 아, 정말 의미 있고 굉장히 보기 좋은 협업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